자, 3단원이고요. 상황에 알맞은 낱말 보도록 하자. 다의어가 나오네요. 다의어. 두 가지 이상의 뜻. 이게 뜻의자잖아요. 그죠? 그죠? 많을 다잖아요. 뜻이 많은 낱말을 다의어라고 그래요. 하나의 낱말이 원래 가진 뜻을 넓혀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는 경우 걔를 다의어라고 해요. 얼굴 볼게요. 얼굴을 세워주는구나. 이 여기서 얼굴을 세워준다라는 건 이 얼굴이 아니에요. 그죠? 맞죠? 뭐예요? 체면을 살려주는구나. 명예를 살려주는구나. 바꿨으면 뜻이 통하죠? 저런 뜻일 거예요. 대한민국의 얼굴. 대한민국이 사람도 아닌데 얼굴이 있나요?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? 상징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. 그죠? 싫은 얼굴 하지 말아라. 싫은 표정 하지 말아라는 거죠. 그죠? 새 얼굴이 등장하였다. 뭐예요? 새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. 그죠? 새 사람이 아, 요거만 동그라미 친 것만 달랑 외우면 안 돼. 알았지? 암기 잘 되라고 그거만 했을 뿐이야. 상황에 따라 다이어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은 문맥에서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,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야. 바꿔 쓸 수 있는 낱말을 떠올려 보고 한번 바꾸어 봐. 그래서 바꾸어서 뜻이 통하는지 생각하고 통하면 그지? 비슷한 말이 되겠지요? 그죠?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, 우정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네요. 본문 내용이에요. 선생님께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.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자 윤호는 자기 책상을 짝에게 바짝 붙였대요. 선생님 말씀에서 이 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? 사람 사이의 거리,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진짜 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, 그치? 우정,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. 우정에 대하여라는. 이 우정에 대하여 상우와 아버지는 대관령에서 할아버지 댁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친구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대요. 자, 이 국어 활동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. 여기는 진짜 방학 동안 하는 거라서 되게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 이게 하나 나왔고요. 토의 절차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온 거죠. 여기 있는 건 그지? 똑같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제안하는 글이 여기에 나왔어요. 그죠? 맞죠? 그리고 3단원이에요. 다이어에 대해서 나왔어요. 사전, 국어 사전이 있고요. 우정에 대해서 이순원 씨가 쓴 글이네요. 이렇게 나왔어요. 되게 짧게 나왔죠. 방학코라서 그지? 간략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. 3월달 후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. 그죠?